九谷焼の産地、石川県加賀市です。九谷焼はこの地域で作られた日本を代表する焼き物。まさに九谷はそのルーツ。この地には古くから九谷は絵付けを離れては存在しない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つまり九谷の命は絵付け。絵付けとは焼き物に絵を描いたり色を塗ったりすること。見事な絵付けの世界こそが九谷の醍醐味です。そして謎多き焼き物として知られます。加賀市山中温泉九谷마을。加賀温泉마을중에하나인山中温泉에서자동차로약20분、사방이산으로둘러싸인조용한위치에九谷의가마터가있습니다。당시이지역은가가다이쇼집원이다스리고있었습니다。그초대번주가마에다도시하루。1655년경이지역에서九谷가마를만들었습니다。당시九谷마을에서는다이쇼집원의가신인고토사이시로가금강을개발하고있었습니다。이과정에서도자기의원료가되는九谷도석을발견합니다。이를눈여겨본것이번주인마에다도시하루였습니다。당장고토사이지로를당시도자기생산으로유명했던지역인히제나리타지금의사가현에도자기제작기술을배우도록보낸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1970년구따니지구에서고구따니의가마터와그주변에대한발굴조사가시작되었습니다。같은무렵사가현아리따에서도비슷한조사가시작되었습니다。그결과아리따의얀베따라는가마터에서고쿠따니를연상케하는1호의도자기의파편과흰소태의파편이비교적많이출토된데반해구따니지구에서는희젠식굴가마의터가확인되기는했으나그주변에서정작중요한1호의도자기의가마터가당시에는발견되지않았습니다。또한1호의도자기의파편도조금밖에출토되지않았습니다。이를계기로코쿠따니는히젠아리따에서만들어진이마리악기일지도모른다는가설이유력시되게되었습니다。이것이바로지금도계속되는코쿠따니산지논쟁입니다。연구자들사이에서이마리가설이정착되고있는산지논쟁。그러나2000년에구따니의옛취락터인구따니 A 유적에서에도시대전기에1호의도자기가마가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터가7군데발견되었습니다。또한1호의도자기의파편도같은유적에서다수발견되었습니다。그리고지금도구따니에서는발굴조사가계속되고있습니다。九谷とは1호의時期の王者と呼ばれている焼き物です。色絵磁器とは器の表面に色絵の具で絵を描き焼いたもの。九谷に描かれる絵付けのスタイルは大きく分けて2つあります。1つは五彩手、こちらですね。緑、黄色、紫、紺青、そして赤の五彩を使って白地に大胆な構図を描きます。五彩の魅力は構図ですね。幾何学文様あり、メリハリの効いた山水花鳥あり、間の取り方と寸法が見事に調和しています。もう一つは青手ですね。こちらです。深みのある緑や紫、黄色を使ってまるで油絵のようなタッチで塗り埋めるスタイルです。厚みのある色絵の具で描かれた青手の絵皿を覗くと、底の知れない深さを感じます。心を吸い込まれるような青さです。そもそもなぜ九谷の産地をめぐって論争が起きたのか。それは九谷が日本が生んだ最高峰の工芸品だからです。여기에한점의코쿠따니가있습니다。하트가아로새겨진스페이드。그렇습니다。트럼프를본뜬모양입니다。
4개의 스페이드 사이를 많은 학이 날고 있습니다. 꽃과 새, 풀과 나무가 마치 그릇에서 튀어나올 듯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대담한 색채와 참신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술작품인 코쿠다니가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그로부터 불과 50년 후에는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후련히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쿠다니는 수많은 매력과 수수께끼로 가득 찬 도자기입니다. 코쿠다니가 사라지고 100년이 지난 후 쿠다니 악기는 재흥 쿠다니로서 부활합니다. 이윽고 다이쇼지의 거상이었던 요시다야가 코쿠다니의 가마터에서 다시 가마를 만듭니다. 이를 재흥 쿠다니의 요시다야 가마라 부르며 코쿠다니를 방불케 하는 아오떼 쿠다니를 구원합니다. 그 후에 가가야마시로 온천으로 가마를 옮겨 새로운 쿠다니 악기를 창조해 나갑니다. 아오떼의 전통은 에도막부 말기, 가가다이쇼 집원의 가마인 마찌야마 가마로 계승되고 나아가 1호의 도자기의 계보는 현대 굿단위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마 굿단위역기와 국단위의 魂을 受け継ぎ 새로운 것을 吸収しながら 進化を 続けています. この굿단위を生んだ土地 加賀市場所をこの加賀も留まらせ魯山人を育んだ入れゆ加賀温泉郷この地に伝わる芸術文化が堪能できる美術館や資料館霊峰白山を仰ぐ加賀市には様々な魅力がありますそしてこの土地が生んだ国谷 私はこう思います。国谷は加賀前だけの文化なくしてはありえないと。